지금 야당의 시계는 온통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은 총선용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오늘 의사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까지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하자고 했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은 이마저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빨리빨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결론이 날 때까지 평균 543일이 걸리는 권한쟁의 심판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이슈를 총선까지 질질 끌겠다는 의도입니다. 쌍특검 열차가 향하고 있는 종착역은 4월 10일 총선입니다.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특별법에 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금 낭비가 될 것이 자명한 특별조사의 구성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마저 총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말로는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민생과 무관한 정치 특검법 추진에만 열을 올리는 거대 야당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정말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정쟁 법안이 아니라 민생 법안으로 야당과 토론하고 협의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유린이 우리 의회의 기본값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의회 폭권은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끝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